네, 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마른 사람이 살찌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댓글에 올라와서 만드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1부 영상에서는 마른 사람이 살찌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들을 했을 때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른쪽 위에 1부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살이 찌고 싶은 마른 사람이 살찌지 않는 이유와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이 찌고 싶은 사람이 살이 찌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몸에 흡수되는 음식의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은 자신이 먹은 음식의 영양분을 100%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퍼센트만큼은 소화 흡수가 되고, 그러지 못한 영양분은 그대로 배출됩니다. 먹은 음식의 영양분이 얼마나 흡수되었는가, 이걸 흡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흡수율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흡수율의 변동은 몸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먹는 음식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흡수율을 낮춰서 현재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고,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흡수율을 높여서 현재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을 적게 먹거나 굶게 되면 음식의 흡수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원래 먹던 양만큼의 음식을 먹었을 때 높아진 흡수율로 더 많은 음식이 몸에 흡수되어서 다이어트 전보다 살이 더 찌는 요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데, 흡수율이 낮은 상태에서 억지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현재의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때문에 흡수율이 더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먹기 힘든 음식을 억지로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통 살이 찌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억지로 많이 먹어봐야 살이 안 찌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흡수율을 어떻게 높이나요?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살이 더 빠질까봐 운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영양분이 필요 없고, 그러면 당연히 흡수율은 높아지지 않겠죠. 자, 반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몸에 음식이 더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과정에서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이 소모되는데, 이 글리코겐을 보충하기 위해선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점점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 칼로리가 소모되면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이 필요해지고요. 운동으로 계속해서 근육에 부하를 주게 되면 이 부하에 저항하기 위해서 근육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데, 근육의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몸 입장에선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이 흡수돼서 살이 좀더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 자체가 높아져서 음식을 적게 먹는 식습관이 개선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몸이 음식이 필요하도록 만들고 음식이 먹고 싶어지면 그걸 먹는 형태인 거죠. 이야기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제가 너무 말라서 운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만 힘든 운동에도 지치고 머리가 핑 돌거든요. 운동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자, 마른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지만 흡수율이 낮아서 마른 사람과 실제로 먹는 음식의 양이 적어서 마른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먹는 음식의 양이 적다면 질문하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먹는 음식의 양이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가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마른 사람 3부 영상이 아니라면 3부 영상을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